네, 작지만 강하다. 한동안 시들했던 골드바이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10g이나 37.5g짜리 미니 골드바의 바람이 아주 거세다고 하는데요. 지난해부터 이런 미니 골드바 계속 지금 인기가 이어지고 있죠. 그렇습니다. 원래 한 2년 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값이 폭락하면서 시들시들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금 얘기들 많이 나오고 이제는 저점 다졌다 이러면서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은행별로 이 골드바들이 판매되는데 지금 저 특징은 표에서 보시면 미니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? 네. 기존에 많이 팔렸던 게 1kg짜리였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이게 되게 다양하다. 그래서 100g짜리도 있고 50g짜리도 있고 이런 정도로 미니 골드바들이 굉장히 쏠쏠하게 팔리고 있어서 이 골드바가 이제 대중적으로 팔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금에 대한 금 투자 열풍이 다시 한번 불고 있는 그런 실제 금 투자가 지금 5월까지가 지난해 전체를 거의 육박했다고 합니다. 그만큼 투자 비중이 높아진 것 같아요. 지금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뭐 모든 경제가 위기를 탈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더군다나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또 금리가 지금 1.75%인데 이게 더 올라가야 될지 아니면 떨어져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가운데서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요새 뭐 한 돈 한 28g 정도 됩니까? 이 정도 되는 미니바 정도 되는 것은 제가 종로가 쪽에 이렇게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네. 많은 분들이 문의도 하시고 구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네. 네. 지금 뭐 은행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홈쇼핑에서도 많이 판매가 네? 되고 있는데 뭐 사은품도 주고 24개월 무이자도 하고 네. 하면서 굉장히 주부와 뭐 직장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 보시기에 지금 골드바 사두는 거 좋습니까? 저는 금 투자는 올해 최고의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하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값은 지금 보면은 뭐 위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저점은 이미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좀 네. 사서 둬도 하락에 대한 위험은 많이 좀 이제 사라진 것 같다. 그래서 많이 저도 권하는 편이긴 한데 주의해야 되실게요. 저 실물 골드바를 거래할 때는 일단 부가가치세 10%를 내고 시작을 해야 되고 네. 거기다가 이제 파는 사람도 자체 마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? 거기 한 또 네. 3, 4% 붙습니다. 그러니까 수수료. 네, 수수료가. 네, 은행 수수료가 붙는다는 거죠. 그렇죠. 홈쇼핑이면 네. 또 홈쇼핑 수수료가 붙고. 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5% 정도를 더 주고 사시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뭐 15에서 20%가 오르지 않는 한 손해 다룬 얘기도 있잖아요. 예, 그러니까 20% 올라야 뭐 이득을 볼 것이다. 이 점은 유의해 두셔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셔도 된다. 이거 하나 있어야 된다. 근데 전 주부 저기. 입장에서 저런 금 투자에 대해서 좀 망설여지는 거지. 아이들 둘 기르면서 금반지 한 50여 개 받았던 것 같습니다. 한 개도 집에 없어요. 또 친구들 결혼할 때 폐물 받은 거 가지고 있냐 그럼 한 개도 없어요. 대부분 이게 도둑이 든다라는 거죠. 그래서 개인 금고나 집에 큼지막한 금고가 있지 않는 한은 보관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물건이기도 합니다. 저는. 뭐 도둑도 도둑이지만 이사를 많이 하시다 보면 예. 이삿짐 없어지죠. 센터와 관련된 좋지 않은 일들이 가끔 발생하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금의 투자가 적기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 뭐 누가 정확히 맞추겠습니까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이 아직까지 위기를 탈출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중국 위안화를 아시아에 있어서 기축통화로 만들어 가려면 담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.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. 네. 그러다 보면 금값은 지금이 저점이라기보다도 좀 낮은 네. 가격은 분명하다.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유의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